안녕하세요. 필자가 요즘 계속 그 수족관 용품, 현재 뭐 미꾸라지 및 여기에 미꾸라지 100마리, 생이새우 100마리, 그 다음에 익히 먹는 멀티 그 비파라는 비파 피쉬 열대어죠. 그 6마리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참쓸 것도 많고 올릴 것도 참 많습니다. 올릴 거리가. 물론 저는 뭐 양식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다고 이 관상용으로 키우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원래 농사는 물론 뭐 물고기도 어떤 물고기도 키워본 적이 없어요. 서울에서 수십 년 동안 사업을 하다가 작년 9월 달에 이제 시골로 이전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는 시골이니까 올해 조롱박 키우기를 난생 처음 해봐가지고 아주 대성공을 거둘 뻔했는데 그 8월 말부터 9월 한 중순까지 보름 동안 가을 장마 가져가지고 비가 오는 바람에 다 전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겨울에도 키울 수 있고 뭐 비가 와도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 아쿠아포닉스 농법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밑에 미꾸라지를 키우고 그물로 이제 이게 조롱박을 키우는 건데요. 미꾸라지는 이제 이게 10월 달에 들여와가지고 오늘이 12월 12일이거든요. 두달 이상 컸으니까 상당히 커요. 뭐한 20cm 정도 큰 것도 있는데 이 겨울이라 그런지 조롱박이 싸게 안 터요. 그래 지금까지 겨우 5개 나서 이 정도 컸는데 이것도 거의 안 크고 그냥 성장이 멈춘 정도입니다. 뭐 날씨가 아무래도 그렇게 따뜻히 지금 여기에 여기 욕실이에요. 전기 온수기를 설치하고 온수 방열기를 설치를 해가지고 난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온이 섭씨 20도가 안 됐어요. 한 19도. 섭씨 한 19도에서 20도가 안 됐는데 이 수온도 이게 내가 손으로 이렇게 만져봐서 한 20도는 되겠지. 온도계가 한 20도 가리키니까. 그런데 미꾸라지 적정 수온이 25도고 엊그제부터, 얼마 전부터 먹이도 안 먹고 상태가 영안 좋아서 수온계를 사다 설치를 해보니까 수온이 16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게 물이 차가우니까 이게 잘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수족관 히터라는 걸 설치를 했어요. 저는 이 나이에 농사는 물론 뭐 물고기도 전혀 키워본 적이 없으니까 오로지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서 구입한 거고요.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하여튼 이 신세계 수족관이라는 데가 유명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 청수 먹는, 익히 먹는 청수 물고기는 여기 그린핏이라는 데서 구입을 했고요. 전혀 저는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냥 검색을 한 거고요. 여기 보니까 이 청소용품이 많더라. 아니죠. 히터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있는데, 여기서 제일 센게 300와트밖에 안 되더라고요. 뭐 이런 건 있으나 마나고. 그래서 이 300와트짜리를 구입을 했고요. 요거를 이제 설치를 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온도가 이제 처음에는 한 8시간을 틀어도 한 20도 정도밖에 안 올라가더라고요. 요 위에 이렇게 손잡이를 돌려주면은 최대 35도까지 올라가요. 지금은 약 25도에 맞춰 놨고요. 지금 요거는 온도계가 지금 20한 이건 기온입니다. 실내 기온이 올라갔는데 이거는 요것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니고 여기를 엊그제 백열등으로 다 교환을 했었어요. 이게 9와트입니다. LED 9와트인데 60와트 백열등을 여기다 이렇게 4개를 교체를 했어요. 5개인데 하나는 교체를 하지 않고 4개를 교체했는데 60와트 백열등 4개가 이 9와트 LED 한 개보다도 어두워요. 세상에. 내가 그래서 엊그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 과학의 문명 혜택을 참 많이 받으면서 산다고 내가 썼는데요. 아, 그 30촉 백열등이 그네를 탄다. 목로주점 그 노래도 있잖아요. 그게 몇십 년 전에 이거 LED 나오기 전에는 그 백열등으로 이렇게 조명을 했단 얘기예요. 지금 이런 거 그냥 이거 얼마나 쌉니까? 전기세도 안 나오고 아주 전력 소모도 적고. 그런데 백열등으로 교체를 한 것은 실내 온도를 올리려고 교체한 거예요. 백열등이 열이 많이 나니까. 그래 백열등을 이제 30와트로 교체할까 60와트로 교체할까 고민을 하다가 60와트로 교체를 했는데 너무 잘했죠. 30와트 같으면 아예 되지도 않죠. 어두워서. 60와트를 4개 켜도 어두운데요. 그리고 이제 문제가 60와트에서 열이 많이 나니까 실내 온도가 금방 쑥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 온도계가 잘안 보여요. 그래서 온도계 온도를 보려고 이걸 꺼내다 물이 한 방울 탁 터져야 되는데 톡 터지고 조금 이따 물한 방울 톡 터져 여기 톡 터지고 톡 터지고 설치하자마자 몇 개가 다 터져가지고 도로 LED로 바꿨고요. 그 대신에 천장에 백열등을 4개 하면은 240와트잖아요. 그랬더니
실내 온도 그렇게 쑥 올라갔어요. 그리고 수온은 25도로 올라가니까, 오늘은 뭐 수온 얘기는 아닌데 어쨌든 간에 수온이 올라가니까 미꾸라지가 그냥 먹이를, 이게 안 먹었어요. 며칠 동안 먹이를 줘도 며칠이 돼도 먹이가 줄어들진 않았는데 수온이 낮으니까 미꾸라지가 참 밑에 웅크리고 숨어만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단 뭐 수온만 올린 게 아니라 오늘은 수조 청소가 주 내용입니다. 그래서 수조 청소를 하고 먹이를 줬더니 아까 갔다 좀 이따 오면 먹이를 다 먹고 하나도 없어요. 100마리니까 미꾸라지가 엄청나죠. 그래서 이제 수조 청소를 오늘은 했는데 어떤 식으로 했느냐. 이게 이제 물고기는 저는 생전 처음 키워보지만 이제 10월 달부터 이 미꾸라지를 키우기 시작했으니까요. 미꾸라지가 처음에는 흐린 물에서도 잘 산다 해가지고 물을 교환을 해주지 않았더니 자꾸 미꾸라지가 위로 올라와요. 안 올라오는데 평소에는. 이게 안에 산소가 부족하니까 자꾸 올라온다는 걸 내가 알고 물을 이제 교환을 해줬다고요. 그 와중에 이제 네 마리가, 하여튼 최근까지 총 다섯 마리가 폐사를 했어요. 한번 상태가 안 좋아진 거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일단 이제 이 수조 청소를 물을 이제 계속 갈아주는 것도 나는 모르죠. 내가 생각해서 갈아준 겁니다. 너무 흐리니까 미꾸라지가 죽더라. 미꾸라지는 흐린 물에서도 잘 살고 뭐 진흙 속에서도 잘 산다고 하지만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다. 미꾸라지도 물이 흐리면 죽고 환경이 열악하면 죽고, 그리고 미꾸라지 병이 엄청나게 많아요. 나 이렇게 미꾸라지 병이 많은 줄 몰랐어요. 자, 일단 이거 보세요. 이게 지금 상태가 안 좋은 미꾸라지를 지금 뜰 채로 건져가지고 이렇게 꺼내놓은 거예요. 여기 몸에 이렇게 하얗게 뭐가 생겨요. 이게 스폰지나 솜같이 생기는데 이게 미꾸라지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병이고 수온이 섭씨 20도 전후일 때 가장 많이 나타난답니다. 지금은 25도로 올려줬으니까 이제 괜찮고 또 물을 갈아주니까 괜찮죠. 이거는 지금 치료제를 투여를 해서 파랗게 보이는 거고요, 물이. 이런 식으로 병이 생긴다니까요, 미꾸라지가.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수조 청소를, 오늘이 아니고 벌써 며칠 됐어요. 겨울이니까 요새 춥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차가운 물이 아니고 여기 전기 온수기에 온수 방열기를 설치를 해서 난방을 하니까 온수기에서 더운 물을 여기다 집어넣는데 좀 고무장갑을 끼고 샤워기를 잡고 밑바닥에다 물을 가장 세게 틀어가지고 막 다 뒤집어 엎는 거예요. 밑바닥 여기 지금 콩자갈이 밑에 쫙 깔려 있거든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여기 자바라 있잖아요. 석유 자바라, 자바라를 여기다 이제 물을 빼주는데 처음에는 정말 이건 물이 뭐 더러운 정도가 아니고 말도 못했어요. 막 그냥 거의 그 몇 한 두 달 동안 쌓여 있는 미꾸라지 그 배설물 뭐 먹이 찌꺼기 얼마나 지저분해요. 그게 이제 매일 갈아주는 거죠. 물을 빼주고. 그러니까 요 물에 다 하는 게 아니고 한 50% 정도 교환을 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은 그냥 없어요, 찌꺼기가. 여기 지금 물이 좀 흐리게 보이는 거는 이게 이제 미꾸라지 그 몸에 난 저거를 치료하는 치료제를 투여를 한 거예요. 이게 하얗게 처음에는 셀프설파피쉬라는 약을 그 풀어서 이게 밀가루 같아요. 지금 이 하얗게 보이는 건 그 약재가 지금 남아있어서 그래요. 그거를 이제 두 번 투여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게 저 골든 엘바진이라는 약을 또 투여를 했어요. 이거는 물이 파랗게 돼요. 이런 건 없는데. 그래 지금 상태가 이보다 더 맑아질 수는 없어요. 미꾸라지 100마리 속에 미꾸라지 100마리, 생이새우 100마리, 그 다음에 이제 이끼 먹는 그 멀티 비파라는 그 청소 물고기 6마리가 들어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보다 물이 더 맑아질 수는 없고 오늘 지금 청소를 했는데 계속 쓸 채로 불순물을 건져내고 그랬는데 오늘은 불순물이 거의 없어요. 현재 가장 좋은 상태입니다. 이게 요거는 이제 지금 조금 전에 이제 건져낸 거고요. 자, 이게 지금 오늘 청소를 하고 그래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샤워기 이제 온수를 틀어서 가장 세게 틀어서 고무장갑을 끼고 이제 온수기 샤워기를 잡고 밑에다 그냥 막 온 사방 팔방 뿌려가지고 그냥 바닥을 다 뒤집어 엎는 거죠. 그러면서 이 석유 자바라로 자바라 호스를 대가지고 물을 계속 빨아내는 거예요. 그래 계속 그렇게 며칠 해줬더니 오늘은 이게 상태예요. 갈기 전하고 간 후하고 그냥 똑같아요. 불순물이 없는 거죠. 며칠 동안 계속 갈아줬더니. 그리고 이제 요게 수족관 히터라고요. 요걸로 이제 물의 온도를 25도에 맞춰줬어요. 그래도 이 이끼 먹는 멀티 비파, 이끼 먹는 청소 물고기는 요 근처에 자주 모여요.
그러니까 청소 물고기는 이보다 온도가 더 높아야 되지만 미꾸라지는 또 25도보다 더 높으면 안 좋을 테니까 그냥 25도에 맞춰줬고요. 그래도 지금 여기를 뭐 이끼 그러니까 이끼 먹는 청소 물고기 멀티비파가 다 먹어치운 거예요. 깨끗한 거예요. 이끼가 파랗게 막 완전히 그냥 이끼가 그냥 쩔었었다고 여기에. 이쪽은 지금 예 그러니까 이끼 먹는 청소 물고기가 지금은 손가락만 해 조그만하다고요. 그러니까 6마리가 먹어봤자 이 이끼를 다못 먹는 거예요. 그래도 이쪽은 내가 오늘 좀 청소를 하면서 닦아냈는데 이 청소 물고기에 이끼 먹는 멀티비파가 이게 지금 나도 조금 전에 봤는데요. 최대 60cm까지 자란다고 그러네요. 아, 예, 30 여기는 지금 30cm라고 그러는데 내가 검색을 해보니까 이게 60cm까지 자란대요. 세상에 큰일 났습니다 지금. 그래 지금 저이 멀티비파가 6마리 가지고는 이 이끼를 현재 못 먹으니까 아직 작아가지고 더 구입하려다가 기겁을 해가지고 이게 더 구입했다면 큰일 나잖아. 이게 물고기가 지금 30cm도 큰데 만일에 60cm까지 큰다. 큰일입니다. 그거 어떻게 처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붕어나 몇 마리 더 사나 할까 하고 지금 생각 중이고요. 이게 너무 많아요. 이게 지금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다라 중에서는 가장 큰 대형 다라입니다. 사람이 들어가서 목욕할 수도 있고요. 이게 고무다라라 뭐 밟아도 깨지지도 않고 이거 제가 따로 판매하는 거예요. 제 인터넷창 웹브라우저 주소 표시줄에 한글로 가나출판사.kr 치고 엔터를 치면 제 홈페이지 오실 수 있고요. 요게 이제 제가 다쓴 책들이니까 제가 여러 번 냈어요. 책 필요하신 분들 한번 보시고요. 여기서 쇼핑몰 검색하면은 제가 여기 상품도 많이 판매를 해요. 여기서 다라 해도 나올 거래요. 다라. 그거 엄청 크잖아요. 이거보다 큰 다라는 없다고요, 시중에는. 여기에다 지금 물을 채워가지고 여기에다가 저 지금 하는 거예요. 이게 102cm 이렇게 길이가 이보다 더큰 다라는 일단 없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물을 채우고 미꾸라지 100마리. 그다음에 처음에는 생이새우 100마리를 샀어요. 이끼 먹는. 새우 100마리가 이끼를 먹어봤자 얼마로 먹겠어요. 그래서 다시 이 청소 물고기 멀티비파를 이게 6마리를 구입을 했어요. 뭐 내가 뭐 알아서 구입한 게 아니고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이 멀티비파가 청소 이끼 먹는 청소 물고기 순위 랭킹 1위더라고요. 그리고 가격이 싸더라고요, 이게. 요거 두 마리에 3,000원이니까 그래 이거 산 거예요. 딸래 내가 뭐 알아서 산게 아니고 그냥 무조건 산 거면 싸니까. 그래서 세 개니까 6마리죠. 그래서 6마리를 산 거고요. 요게 요렇게 생겼다. 요렇게 지금 내가 아까 촬영한 사진은 이번 이전 포스트에 올렸어요. 제 지금 홈에 오셔서 여기 블로그 클릭하면은 여기에다 올려놨다고요. 내가 요겁니다. 요거 아까 제가 촬영한 사진입니다. 이게 멀티비파 이게 6마리가 이 속에 있는데요. 지금은 이게 내 손가락 한 마디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요거 6마리가 이끼를 뭐 많이 먹지 못하겠죠. 그런데 이게 다 자라면 최대 30cm 이상, 60cm까지도 자란다니까 이거 큰 문제죠. 너무 크면 이거 어떻게 처리를 해요? 그래, 지금 요게, 그러니까 요 안에, 수족 안에, 요거는 물을 갈아주기 전에 촬영한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매일 갈아주니까 요즘은. 물을 갈아주고 나서 이제 요게 지금 물을 갈아준 뒤입니다. 깨끗하잖아요. 근데 불순물이 거의 없어요. 갈아줘도. 요게 이렇게 이제 수조 여기 이게 수족관 히터거든요. 히터 근처로 자꾸 잘 와요. 그러니까 지금 수온이 25도인데도 더 높은 온도를 원하는 거죠, 얘는. 그리고 이제 미꾸라지가 이게 이렇게 상태가 안 좋은 그 미꾸라지가 나온다니까요. 물이 혼탁 요거는 그러니까 요즘이 아니고 전에 물이 안 좋을 때 이렇게 생긴 거예요. 교환해 주기 전에 아직 죽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태가 안 좋은 거를 이렇게 꺼내가지고 따로 물속에 넣고 지금 요거는 그 약제를 투여한 거에 치료제를 그래서 파랗게 됐는데 이게 한번 요거는 지금 살아날 것 같긴 같은데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까지 경험으로 보면은 한번 안 좋아지면은 이게 죽더라고요. 여기다 며칠 동안 놔둬도 이렇게 지금 깨끗한 물에다가 약제를 투여해가지고 요거는 약재를 투여해서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실제 이 불순물은 거의 아까 봤잖아요. 며칠 동안 계속 그 수조 밑바닥을 막 그냥 뒤집어 엎다시피 해가지고 물을 보충하면서 빼줬더니 지금 요거는 약재라고 약재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거고
지금까지 그러니까 미꾸라지 100마리 중에서 5마리가 폐사를 했고, 만일에 이두 마리가 또 죽는다면은 7마리 폐사라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게 뭐 아직은 안 죽었으니까 둘다 이런 식으로 치료제에서 살아나면 다행이고요. 살아나면은 내일 뭐냐 모레 다시 촬영해서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수조 청소에 관한 내용을 아래다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수조를 일단 자, 이 수조를 청소를 하는 요령을 저는 이제 모르니까 한 번도 청소를 안 해봤으니까요. 이 수조 청소가 이제 문제더라고요. 이게 지금 10월 달부터 했으니까 지금 두 달이 넘었잖아요. 이끼도 많이 끼고 바닥에 이제 지금은 안 보이지만 이게 바닥에 이제 이 미꾸라지들이 싼 똥, 배설물하고 이런 먹이, 찌꺼기가 엄청 많거든요. 그게 다 보인다고요. 이게 지금은 안 보이지만. 그래서 그걸 고민하다 보니까 이게 또 있더라고요. 청소하는 용품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게 또 모래를 싹 씻어주는 기계도 이 기계까지 살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바닥에 보이지도 않는데 기계를 사면 뭐래요. 그래서 이 온수기로 이제 지금은 겨울이니까 약간 따뜻한 더운 물을 틀어서 가장 세게 틀어가지고 고무장갑을 끼고 샤워기를 물속에다 막 휘저 이쪽 저쪽으로 막 휘저어서 밑에 막 바닥에 있는 자갈이 다 뒤집어질 정도로 확 그냥 뒤집어 엎어가지고 물을 계속 공급을 하면서 요 자바라 석유 자바라로 물을 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날 했더니 오늘은 지금 여기서 계속 쓸 채로 막 불순물도 건지고 그랬는데 불순물이 거의 없어요. 이게 다 약재라고요. 요거 하얀 거는 썰파핏이라는 약을 밀가루 같아요. 그래서 하얗게 보이는 거고. 그 다음에 물이 파랗게 보이는 건 골든 엘바진이라는 약을 풀어서 그래요. 미꾸라지다 몸에 난 약이나 미꾸라지뿐만이 아니고 각종 그 물고기의 병을 종합적으로 예방하는 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물고기 수족을 청소하는 방법을 제가 생각해서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기계를 멀어서요. 뭐, 물론 뭐 가정이나 사무실이나 뭐 거실에서 이렇게 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기계를 산다고 하겠지만 저는 그냥 돈한푼안 들이고 아주 수조 깨끗이 청소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한또 며칠 동안은 청소 않고 물만 교환하다가 또 뭐가 지저분하면은 또한번 물을 바닥을 뒤집어 엎어가지고 한번 갈아주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